속보입니다. 일본 하코네산이 산책 팽창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코네산은 후지산보다 수도권과 더 가까운 곳입니다. 따라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계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에 더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지산 폭발보다는 하코네산이 분화하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사실 후지산만큼이나 하코네산 역시 대폭발 시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화산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후지산 분화에 대하여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후지산 분화 전에 하코네산이 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인분들도 하코네산이 화산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아직 화산 폭발 관련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하코네산에 대한 화산 폭발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5년에 하코네산이 소규모 분화를 했었으며 이에 따라 하코네산에서 화산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지대인 오야쿠다니 주변 1km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었습니다. 2015년에 하코네산의 분화는 지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이후 약 800년 만이었습니다. 10월 말에 태양 폭발에 의한 태양 플레어 발사가 있었고 11월 19일에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발생을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